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초등학생들의 일일 교사로 변신했습니다. 늘봄학교 일일 교사로 나서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국군에 대해 소개하는 체험형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백지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신서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일일 교사로 참여했습니다. 늘봄학교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날 늘봄학교 수업은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1학년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이 우리 1학년 어린이들이 가장 똑똑하고 착하고 바르다. 가장 우리 신서초등학교에 그 가장 대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오늘 와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 장관은 학생들과 국군 피규어를 직접 조립하며 참여형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군 소개 영상을 시청하고 군악대 공연을 함께 관람하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국군에 대해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평소와 다른 수업에 집중하고 우리 군에 대해 더욱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교 측은 신 장관의 수업으로 학생들이 대한민국 군인에 대해 한층 더 친근하게 느꼈을 것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늘봄학교에서 지원을 요청할 경우 국방에 대한 교육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힘차게 건강하게 공부 열심히 하세요. 국방뉴스 백재용입니다.